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법관을 꿈꾸던 평범한 대학생 철수 씨는 사법고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험에 자신의 미래가 걸린 만큼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우리 아들, 시험 볼 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 네, 엄마 그럼 다녀올게요. 그래, 그동안 집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했는데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조용한 시골 마을에 웬 경찰차 한 대가 들어서더니 철수 씨 집 앞에 멈춰섭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김철수 씨? 네, 제가 김철수인데요. 김철수 씨, 당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마약 사범이 이미 당신 이름 다 불었어요. 조사는 다 나오니까 같이 서로 갑시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우리 그런 아닌데. 보랍시오. 철수 씨가 마약을 했다고요? 그럼 그동안 공부만 했던 게 아니었습니까? 한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던 정아 씨인데 그 속이 말이 아니겠군요. 그로부터 5년 후 어느덧 결혼을 하고 어엿한 가장이 된 철수 씨, 아내와 소박한 식사를 하는 중입니다. 철수 씨도 좀 먹어. 아, 아니야, 난 배불러서 당신 많이 먹어. 난 당신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계속 먹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요. 가난한 살림이지만 서로를 위할 줄 아는 철수 씨 부부, 참 보기 좋습니다.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고등어 한 마리밖에 못 사주지만 내가 꼭 돈 많이 벌어서 당신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고마워 철수 씨. 나 결혼 진짜 잘한 것 같아. 바로 그때. 어? 이 시간에 누구지? 네, 나도 올게. 어? 왜? 누군데? 아,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가 왔네. 마저 먹어. 나오지 말고. 친구라면 아내도 같이 인사하면 될 텐데 문을 닫아버리는 철수 씨. 대체 어떤 친구기에 이러는가 했더니, 아니 경찰 아닙니까? 김철수 씨, 본인 맞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이번엔 또 뭐죠? 폭력, 마약, 절도, 뭐예요? 하씨, 이 사람 봐라, 어이없네. 김철수 씨, 당신 사람 치고 도망갔죠? 특가법상 도주 치장죄로 체포합니다. 아, 뺑소니에서. 아예 가시죠. 뭐 이차 타면 될까요? 네, 가시죠. 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빨리 가시죠. 뺑소니 혐의에도 당황커녕 태연하기만 한 철수 씨. 경찰마저 황당해하는 철수 씨의 자신감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인간 김철수의 삶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뺑소니 사건이 있은 지 몇 달 뒤 철수 씨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어떡해. 많이 힘들지. 아니야, 하나도 안 무거워. 아, 자기 오래 걸어서 다리 아프지? 내가 집에 가서 다리 주물러줄게. 에이, 철수 씨가 훨씬 힘들지. 면접 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아, 그래도 취업해서 너무 좋다. 이제 내가 호강시켜줄게. 다행히 취직이 확정된 철수 씨. 이제 이 부부의 앞날엔 꽃길만 펼쳐지는 건가요? 뭐가 이렇게 많이 왔어? 그런데 그때. 아니야, 먼저 들어가 있어. 내가 챙겨 들어갈게. 아, 알았어. 빨리 와. 아내가 봐서는 안 되는 우편물이라도 있는 걸까요? 세희씨가 집에 들어간 걸 확인하고 나서야 편지를 집어드는 철수 씨. 어디서 온 편지기에 이러는 거지요? 진짜. 그런데, 아니, 발신처가 검찰청이군요? 이거 좀 불안불안한데요?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그날 밤 아내 몰래 철수 씨가 우편물을 챙겨 인적 드문 공터로 나왔습니다. 몇 번째냐, 진짜. 하지.
편지 내용이 짐작이라도 가는 건지 어두운 표정으로 우편물을 확인하는 철수 씨. 놀랍게도 이 편지들은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였는데요. 게다가 한두 개도 아닌 상황. 철수 씨 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겁니까? 이윽고 누가 벌써라 우편물을 태우는 철수 씨. 이런다고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도통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철수 씨가 새로 취직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죠? 바로 그때 저, 사장님! 사장님 잠깐만요. 김철수 씨, 지금 사람 바쁜데 붙잡고 좀 뭐하는 짓이에요? 아니 갑자기 채용을 취소하겠다뇨. 아 분명 면접 때는 저 마음에 든다고 같이 일하자고 하셨잖아요. 우리 회사가 보안회사인 거 알고 지원했죠? 아 그럼요. 야간 근무까지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신분 확인이 중요한데 우리 회사는 볼래 보고. 아니, 제 신분이 왜요? 김철수 씨,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 확인해 보니까 당신 그 성범죄자였던데 그런 걸 속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성범죄라니요? 양파같이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는 철수 씨의 범죄 행각. 결국 취업에도 발목 잡히고 맙니다. 그날 밤 술 한 잔에 쓰린 속을 달래는 철수 씨.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했던 겁니까? 괜찮아 철수 씨. 회사 가면 거기뿐인가? 다른 데 가면 되지. 어? 여보 사실은 내가 아니야. 됐어. 미안해. 만약 이때라도 아내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더라면 철수 씨의 삶은 아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철수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도대체 회사가 언제 갚으려고 이러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못 믿으니까 나가! 아니 주민번호까지 다 적어놨는데 날 못 믿어요? 에? 그래 못 믿어. 어떻게 철수 좀 얘나 지금나 똑같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 좀 들어. 아주 뭐 단소가이지 인간아. 아이 진짜 밥 먹는 거로 그냥 너무 더럽게 치사하게 그래 진짜. 치사? 야 나가 필요 없어. 어? 거울도 아니고 도대체 취업 진짜 뭐 하는 거야? 빨리 나가. 그지? 그래. 이게 백날. 밀린 예상값을 갚기는커녕 행패를 부리며 돈까지 훔치는 철수 씨. 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고 있는 겁니까? 그날 밤.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던 철수 씨의 눈에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어허, 취객이 쓰러져 있었군요. 이윽고 그를 향해 다가가는 철수 씨. 설마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어, 완전히 고라 떨어졌네. 응? 그런데 취객이 잠든 것을 확인하자 철수 씨가 슬며시 주위를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저런 저런 안 좋은 예감은 빗나간 적이 없던가요? 역시나 취객의 지갑에 손을 대고 마는 철수 씨.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이 사람아 왜 길바닥에 자빠져 자나? 어? 요거 내가 여기다가 쓸게.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철수 씨는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요? 다음 날. 철수 씨가 어느 외딴 건물을 찾았습니다. 어 왔어? 아 김철수 돈 없으면 어디 망하니까나. 야 이거 돈 아니냐? 어? 에이 또 어디서 났어? 빨리 하자. 아 이제 보니 철수 씨
도박에 빠져 도둑질까지 서슴없이 했던 거였군요. 그런데 잠시 후. 꼼짝마 움직이지 마세요. 꼼짝마 움직이지 마세요. 첩보를 듣고 경찰이 도박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이때 도박꾼을 체포하는 어수선한 틈을 타 철수 씨가 줄행랑을 치고 마는데요. 벌건 대낮에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야, 김철수 거기 앉아! 철수 씨. 당신은 상습 도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이고 놔 이거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만 철수 씨. 이제라도 정신 좀 차려야 할 텐데 말입니다. 아 진짜 철수 씨. 며칠 후 철수 씨의 아내 세희 씨가 집으로 날아온 경찰청 우편물을 발견합니다. 며칠 전 발생한 철수 씨의 불법 도박에 관한 즉결 심판 통지서였는데요. 세희 씨는 그동안 남편의 범죄를 몰랐는지 당황합니다. 이게 뭐야? 놀란 세희 씨가 얼른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인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남편과 통화가 되지 않자 불안한 세희 씨. 결국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향합니다. 잠시 후. 드디어 남편의 실체와 마주한 세희 씨. 20범에 달한 남편의 전과 기록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치인데요. 정말 이게 제 남편 전과 기록이 맞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그동안 남편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네? 어떻게 이러니? 바로 그때. 당신이 여기 어떻게 왔어? 어? 경찰에게서 무슨 말 들었는지 몰라도 난 절대 아니야. 나 믿지? 자자 진정하시고 김철수 씨 무전 취식하고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얼마 전에 도박도 하셨다면서요? 아, 도박 이야기에 철수 씨에게 다가가는 한 형사. 그런데 무서움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 남자 누구죠? 분명 도박판에서 붙잡힌 철수 씨는 아니었는데요. 혹시 동명이인인 걸까요? 아, 형사님 저 억울해요. 저 아니라고요. 아, 이 주민번호 당신 거 아니에요? 어? 어? 번호는 제 거가 맞는데.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까지 똑같은 기막힌 상황. 베테랑 형사 역시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어? 이 주민번호는 도박했다 걸렸던 김철수 주민번호인데. 그러니까요. 누가 자꾸 내 이름이랑 주민번호랑 훔치는 거라고요. 아, 나 미치겠네. 예? 이게 벌써 몇십 년째야. 잠깐만. 도박 현장 사진이 어째? 한 형사. 며칠 전에 찍은 그 도박 현장 사진 갖고 와봐. 이거 아무래도 철수 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급히 도박 현장 사진과 대조를 하는 형사. 자 보세요. 네? 여기 제가 어디냐고요. 보세요. 근데 이놈 쟤들 조사받을 때 자기가 김철수라고 하면서 주민번호 불렀거든.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모두가 김철수라고 알고 있는 이 남자.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씨는 지난 35년간 폭행, 마약, 뺑소니 등 다양한 범죄 전과 기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상한 건 씨는 이러한 범행이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경찰 조사에서 씨가 당시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었고 이러한 범죄는 씨가 아닌 다른 제3자가 행세하여 명의 도용한 범죄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씨는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고 싶지 않았고 경제적인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 비용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3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 아, 성훈아. 어, 철수. 야, 너 어디 가? 아, 나 이번에 S대학 붙었잖아. 어, 어떻게 가지? 아, 그래? 야, 축하한다. 너 대학 이번에 떨어졌다 그랬나? 어, 뭐. 아, 열심히 해봐. 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아, 그럼 나 간다. 사실 윤성훈은 철수 씨와 한 동네에 살던 친구였는데요. 자신과 달리 모범생이었던 철수 씨에게 질투를 느낀 윤성훈. 그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철수 씨의 집에 숨어들었고 방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가 노렸던 것은 단 하나. 바로 철수 씨의 신분증이었습니다. 이후 대학 진학에 실패한 윤성훈은 온갖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는데 물론 철저히 김철수의 행세를 하고 말이죠. 아, 기분 좋다. 아, 여자, 여자 하나만 내려가 볼까? 여자. 어디 와 김철수? 같이 가. 윤성훈의 정체를 몰랐던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만 믿고 윤성훈을 김철수라고 여겼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당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전 잘못 없어요. 이거 다 김철수가 하자고 한 거예요. 에? 김철수? 당신을 결국 그 피해는 아무 죄 없는 철수 씨가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었고 윤성훈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끊임없이 경찰서에 불려다니며 해명을 해야 했죠. 윤성훈에게 철수 씨는 죄를 뒤집어 씌울 도피처였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세월은 무려 35년이나 흘렀습니다. 김철수의 이름으로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모든 전과 기록을 철수 씨 앞으로 돌려놓은 윤성훈.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러워했던 X는 X의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35년간 X의 행세를 하며 살아왔는데요. 그의 주변 사람들 또한 그를 X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당시에도 X의 주민등록증상 사진이 행정전산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행세를 하는 X와 두 사람을 대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두 사람이 10개 중 8개의 지문이 육안으로 유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도박 현장 사진을 기점으로 해서 재수사에 착수하였고 결과적으로 X의 이름을 도용해서 한 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X는 또 다른 별건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수사기관은 X를 공문서 부정 행사, 사서명 위조, 동행사죄로 구속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X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야, 윤성훈! 너 대체 왜, 나한테 왜 그랬어? 너 때문에 내가 뒤지도 못하고 평생 힘들게 살고 있다고! 야! 난 윤성훈이 아니야. 난 김철수야. 난 김철수라고! 김철수야. 뭐? 뭐? 야, 이 미친 이게 야! 진정! 영상인 같으면 진정하겠어요? 자그마치 35년이라고요! 내일 될 돌려내! 돌려내! 윤성훈은 구속됐지만 한 남자의 도둑맞은 세월은 결코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철수 씨의 명의만 훔친 것이 아니라 철수 씨의 단 하나뿐인 삶을 앗아갔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뺏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던 친구에게 꼭 속죄하길 바랍니다.